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에덴이라고는 낙원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는 불행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대로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과 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범사라고는 이런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해요. 그런데 범사가 안 돼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몸은 건강한데 사업이 안 돼서 행복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일들이 꼬여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범사는 그래도 잘 됐습니다. 뭐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형통해요. 그런데 몸이 병들어가지고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그리고 어떤 마음의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각종 염려로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었다 해도 범사가 잘 되지 못하면은 힘든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범사는 잘 되었다 해도 몸이 아프면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은 갈 수 있지만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하지 못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가이오는 영혼은 잘됐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범사가 잘되지 못하고 육신이 강건하지 못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있는 여러분, 이 요셉 목사의 여러분에 대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소망입니다. 아멘. 교회 부흥, 그것은 두 번째예요. 여기 와서 이 꿈의 교회에 온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목자의 소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려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끊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고 인간의 삶의 불행과 고통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결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대로 강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려고 강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친히 나무에 달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거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잘려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그분을 떠나면은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 믿지만은 잠깐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가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결코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지 못해요. 강건하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농부라고. 예, 요한복음 5장 15장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겠죠. 근데 여기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희는 누구라고요? 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농부가 비료를 주든 물을 주든 뭔가 이런 걸 주어도 이것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어디에 공급이 돼요? 가지에 공급이 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혼자 꽃을 피우고 이게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말라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를 떠나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말라져 죽죠? 그러면 이걸 불쏘시개로 갖다 화목의 재료로 이걸 거기에 써서 불사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을 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범사가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단순히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를 삶의 그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받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그리고 가난에서 그분이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려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의무예요. 여러분, 성도의 다섯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절에 나도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다고요?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집 얻을 때도 집을 살 때도 교회 가까운 데로 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 이제 지금 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건축이 더디고 있는데 이 뒤에가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요. 아마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많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예, 가까운 데 좀 와야 돼. 왜? 이게 뭐냐면은 멀리 있게 되면 벌써 새벽기도 한번 오고 싶어, 교회 오고 싶어도 그게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몸의 거리가 마음의 거리.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집을 지을 때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내요. 우리는 남향으로 옛날에 문을 냈죠?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구원받아요 광야를 갈 때도 중앙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서남북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진을 치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새 힘을 얻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지칠 때가 있고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오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그런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피곤했던 내 몸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또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악월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이건 고통과 슬픔의 그런 골짜기죠. 근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샘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서 그 눈물의 골짜기에 기쁨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성전에 올 때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범사에 복을 주세요. 그리고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갈대우를 떠났던 그 조카 롯은 예배가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없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어때? 그 가족도 구원하지 못해 두 사위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거기서 타서 죽게 되었고 그 아내는 소음 기둥이 되었고 그 쌓아놨던 모든 재물은 다 잿더미로 변하고 그 두 딸은 술을 퍼마시고 아버지하고 성관계를 가져서 이런 폐륜적인 행위를 하고 자녀를 낳는 이런 얼마나 부끄러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어. 우리 선조들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상한 무슨 유튜브 예배, 온라인 예배 이런 예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세요. 정하신 장소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와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들로 강건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 다윗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았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었고 예배를 잘 드린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 처음에 동부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서부를 이제 개척할 때 그때 어때? 먼저 달려가서 깃발을 꽂고 금을 그으면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서부에서 뭐 금이 난다 뭐 어쩐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를 이제 빨리 가서 깃발을 꽂고 금을 그어 자기 땅을 만들려고 이제 서부 개척시대에 나섰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주일날도 안 쉬고 계속 말을 타고 이제 그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가다가 주일이 되면 이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그날은 쉬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할 때 어때요? 주일날도 안 쉬고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좋은 땅은 다 깃발을 꽂고 다 차지할 것 같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달려간 사람들은 계속 달려가다 말이 병들고 사람도 병들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뒤에 쫓아가다 보니까 막 말들이 죽어있고 사람이 죽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무리하게 달려가니까
다 말도 병들고 사람도 병들어가지고 시체가 나뒹굴게 된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서부 개척시대에 가장 좋은 땅을 다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도 쉬지 않고 계속 돈 벌러 나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복주신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에너지를, 그리고 지혜를, 영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만복이 그는 대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건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안 하고 계속 있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결국에 돈은 좀 벌어도 나중에 몸이 병들어가지고 다 그 돈이 새나가고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 너무나 이것은 어리석은 그런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자는 죄인의 길에 서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어때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것처럼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서울로 가든지 목포로 가든지 광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요.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시 말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그래야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네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또 계속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12절까지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축복받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자녀와 내 그런 소와 양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사업과 그리고 하는 모든 일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가 성읍에 있어도 들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이것은 어떤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우리의 범사가 잘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길, 우리에게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나타나서 뭐라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옳게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면 내 규례를 지키면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 중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고 너희가 병든 자가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적 강건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이런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니? 첫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복이 거는 대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결혼을 지켜 행하여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를 우리 영혼에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여러분 잘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게 해도 기도 안 하면요 우리 영혼이 공고해.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 기도해야 내 영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기도하는 사람은 맛보게 돼요. 영혼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하면 범사가 잘 안 돼요. 안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가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한번 따라서 기도하면, 몸도 건강하게 됩니다. 네, 왜 기도하면 몸도 건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많아. 그런 모든 만병의 가장 큰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어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내 사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미래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될 뿐 아니라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강건했어요. 다니엘도 여러분 어때요? 그 바벨론 땅에 지난주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벌써 다 많이 잊어버렸죠.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한 주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린 경우 많아요. 첫째,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이 뭐야?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고 있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상상도 놀라운 축복의 문을.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 누가 와서 도와줘요? 천사가 와서 도와줍니다. 감사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데 어때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돼,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범사가 잘 돼. 그리고 여러분, 장수의 복을 누려서 바벨론 땅에 10대의 소년일 때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지역에서 박사장까지 하고 셋째 지휘자 됐는데 이 나라가 페르시아에 멸망한데 거기서도 또 여러분 어때?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 새로운 제국에서 수석 총리까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장수의 복을 여러분 90세가 넘도록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합니다. 우리가 교회사 가운데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 기도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아서 한꺼번에 어떨 때는 고아들을 수용할 때는 2천 명 이상을 수용해요. 한 명의 후원자도 없이 그 2천 명의 아이들의 먹는 거, 교육, 뭐 주거 뭐든 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누구에게 도와달라는데요.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어떻게 세계를 여행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을 간증하는데 어떻게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90세 넘을 때까지 그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간증하다가 하나님이 날아갔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니까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에게 복의 복을 넣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 강건하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원하면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한번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면 항상 기뻐하라겠죠?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슬퍼하고 우울하고 이런 삶을 불행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굴이 환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안 풀리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서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대부분이 건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기를 원하면 뭐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여 행복한 삶을 살리면 그런 말씀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 안 받아보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하니까 영혼이 어떻게 돼요? 잘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따라 살면요 범사가 잘 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령님은 어때요? 파라크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쁘니까 성령 충만받아 마음이 기쁘니까 몸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집니다. 네,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요? 양약이에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여러분 골다공증 안 걸리려면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야 돼. 왜 뼈가 다 마르고 구멍이 뻥뻥 뚫어지고 뼈가 부슬부슬하냐? 맨날 염려 근심하니까 그러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면요 골다공증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보약을 갖다 좋은 걸 먹고 뭐 많이 먹어도 맨날 마음의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기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라고요? 양약이라고. 근데 우리 마음이 제일로 기쁠 때가 언제냐? 성령 충만할 때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죠. 그 마음이 즐거우면 우리 몸도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돼.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죠. 그 다음에 성령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의 보혜사였어. 근데 그분이 가셔서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 살면은 범사가 잘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기뻐서 우리 몸도 건강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경우 찬양할 때 어떤 경우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근데 등허리가 막 굉장히 시원해지더니 팔도 못 올리고 어깨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냥 그 순간 치료가 되는 거야.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더니 그렇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던 내 그런 어떤 마음의 병 또 위장병 이런 병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강건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치료의 영이에요.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 또 누가복음 4장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라는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병은 아무도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마음의 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만복이는 대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떠한 것으로도 가장 이게 근본적이에요. 여러분이 결코 행복한 삶,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함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다섯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적으로 강건하여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 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